전무반 마당은 쓰나미가 지나가던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 무슨 불만이 쌓인 건지 혼자만 있으면 벌어지는 일들. 난 뭐 몰라. 워낙 그냥 잠깐 동안 내가 했던 일이라 난 잘 거예요. 다른 문제견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기 마찬가지. 이게 아주 정신 못 차리고. 어? 가만 있어? 너 정신 못 차렸구만 아직. 어? 엑스 봐봐. 잠깐 방심한 사이 벌어진 일. 여기 일단은 얘 렉스 접근 못하게 막어. 일단 작은 빌미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2차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간식장 쪽에 임시방편으로 펜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물을 뜯어도 괜찮은 이런 물건 쪽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공간에서 자기가 물을 뜯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공간적인 인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죠. 문제견들이 본색을 드러내는 사이 훌쩍 지나버린 식사 시간. 많이 출출했을 녀석들을 위해 신속하게 단체 급식이 준비되고, 야, 밥 먹자. 시장이 반찬이라고 다들 허겁지겁. 어이구, 싸우지도 않고 맛있게 먹는 녀석들. 그런데 한참이나 안 먹어 배고플 텐데 밤에는 눈도 안 들리고 2층에 오르는 꽃순이. 어? 요지부동 웅크리고 앉아만 있는데. 꽃순이 먹어. 코앞에 밥을 줘도 단식 투쟁. 아유, 힘을 준 건지 부르르 떨리는 다리. 불편해요. 아 맞다. 그러고 보니 꽃순이는 실내에서 절대 볼일을 안 본다고 했었지. 그쵸. 아 그럼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볼일을 안 본 거야? 참을 만큼 참고 예민해진 꽃순이 성격 대폭발. 그리고 갑자기 훈련소를 찾은 꽃순이 엄마.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인형을 빼앗기고 난 뒤 심각한 금단 현상을 호소하는 애취. 그리고 레이크 엄마의 훈련소 긴급 호출. 어머니 행동에서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조기 테스트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 경공사관 학교 참. 네 마리 개들의 리얼 합숙 훈련기 독하게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십시오. 지리산 자락 어느 산골 마을의 아침. 뭐가 있어요? 아유 참 다 미치겠네 내가. 대체 저 산에 뭐가 있다고 다들 모여 이 소동인지. 결국 못 참겠다는 듯 한다름에 달려가는데 갈수록 더해가는 의문. 아, 샤크 마가지고 좋았었는데. 아니야. 안타까움에 차마 되돌릴 수 없는 발걸음. 엄매 선생님 뭘 찾고 계세요? 염소 찾고 있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지금 꽤 됐어요. 한 열흘 이제 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인 즉 집 나간 새끼 염소 두 마리를 찾고 있다는 건데. 흔적이 없네 이건. 이 뒤로 한번 가볼까요? 하지만 여기가 그냥 동네 야산도 아니고 무려 지리산이다. 대체 이 넓고 험난한 곳에서 어떻게 염소들을 찾겠다는 건지. 염소도 앉아서 놀았네. 추적의 단서는 바로 구수한 향의 요것. 말랑말랑하잖아. 얼마 안 됐어요. 중년의 아저씨가 하루에도 지리산 능선 몇 개씩을 넘나들며 이렇게 염소들 응가만 찾아다니는 상황인 것이다. 어리잖아요. 어린 것이 이제 내 손에 키웠는데 내가 좀 정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못 챙기지 않고 가고. 예.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 아내의 고향 마을인 이곳으로 귀농한 뒤 오래도록 아저씨의 꿈은 자신만의 작은 동물 농장을 꾸며보는 것이었다. 그동안은 기반을 잡느라 꿈을 미뤄뒀지만 한 달 전 두 마리 남매 염소를 입양하면서 그 꿈을 이루는가 했는데, 안타깝게도 열흘 전 두 녀석이 그만 집을 나가버렸다는 것이다. 모든 게 정이 부족하고 처음이라 서툴렀던 자신의 탓만 같다는데, 염소들 걱정에 하루도 발 뻗고 참는 날이 없었다는 아저씨.